최연순 윤석열 이제 일본 말하기 오락가에 뒤집어 깔려면은 시청자들도 이해가 가게 1부, 2부, 3부 해서 처음에 어떤 짓을 했는가, 윤석열이 정말로 조직에 충성하는가, 왜 저러는가, 윤석열은 왜 그 당시에 동거하던 김건희한테 충성맹세를 했는가. 웬만하면 사람이 웬만한 인간이면은 아무리 지 자식이라도 나쁜 짓을 했으면 야단을 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지. 근데 윤석열의 아버지 윤규중이는 대학 교수였지만 윤석열이 하도 나쁜 짓을 하니까 성인, 대학생 때도 무릎 호수로 쳐서 가르치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윤석열이는 이놈은 지금 내가 지금 온 국민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최은순 모녀가 나쁜 년이야. 나쁜 년인 줄 알면서 그것을 범죄 뒷배질 하면서 울타리가 되어졌죠, 윤석열은. 그러면 지금 윤석열을 싸고 도는 그 영감 김종인이나 뭐 이제 팽당했지만 김종인이나 국힘당 검사 출신들 이놈들이 알아. 윤석열이가 저런 골걸하고 연애 동거 생활하다 정대택이한테 들켜서 혼인한 줄 안다 말이야. 알면서 그것을 빨아야 돼. 딸랑딸랑 하는 놈들. 응? 내가 윤석열이고 제일 친하다는 어떤 남모 변호사한테도 얘 네 친구 네가 제일 친하다고 네가 믿는 윤석열은 지금 꽃 빼먹어 동거 생활하고 있다. 보냈어요. 이런 것을 하나씩 하나씩 다 좀 그 차원 있게 정리해서 방송을 해야 돼. 그래서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빨리 끌어내리려면 그것을 다 교식으로 해야 돼. 알겠습니다. 알았어요.